한국사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자본주의의 역습. 참 제목 잘 지었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600에 대항하는 그 2인 1조 팀이 맞아요. 콤비 팀이 700만 원어치였는데요. 오늘은 2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요. 저번에는 대항하러 왔어, 진짜로. 대항하러 왔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큰 아빠, 큰 엄마가 아, 나 아빠 너네들 약간 이러는 거야. 뭐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러면서 이제 근본이죠. 그렇죠. 진짜 근투도본이 나온 거죠 이번에.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고만고만한 같은 레벨의 이제 팀들이 나와갖고 맞붙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팀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비 팀을 부른 거예요. 맞아요, 아 선배님도 와서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자. 얼마 늘었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랬는데 오비 팀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옛날에 산왕공고가 오비팀이랑 같이 붙어갖고 네, 산왕공고 오비가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까나명님이 자기 기타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렐릭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런 거지. 너네들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 기타 차서 오래 쳐도 이렇게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뭔 왠지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기타 되게 잘 치는 것 같지 않냐. 뭔가 하나를 쳐도 뭔가 잘 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그 아름다운 비용이다. 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이게 이 팬더나 깁슨이나 이제 렐릭된 기타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있냐.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많은 논란의 여지입니다. 오빠 이거 진짜 이게 맞아? 맞아요. 나한테 거짓말 친 거 아니야? 라던가 그렇죠. 이제 학부모님은 인우야 너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니? 이런 거 그지 같은 걸 주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혼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감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줄리엣 드림의 박준영 씨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이제 레슨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펜더 커스텀샵 뭐 이걸 샀나 봐요. 이렇게 렐릭된 걸 샀겠죠. 그래서 막 치고 있으니까 레슨생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기타가 바뀌셨네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기타 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몇만 원? 근데 이거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거 거의 한 500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었었나요? 네, 그때 그쵸. 당시에. 그때 당시 때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성을 모르면 이 렐릭을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매자로 하여금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맞아요. 하지만 어차피 기타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 보고 우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보고 우아하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자본주의 역습 바로 770만 원짜리 팬더 커스텀 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좋다. 좋긴 좋아요. 솔직히. 좋네요. 갖고 싶다. 좋긴 좋아. 사고 싶어요. 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 가겠습니다. 자, 팬더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800만 원짜리 갖고 왔죠.
사운드도 뭔가 더 베이직해 느낌이. 이거 하려고 800만원짜리 가져왔대. 아, 자, 12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좀 호무해지긴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겠다고? 자, 선수 입장, 선수 퇴장. 네. 바로 선수 입장. 자, 1200 입장입니다. 근데 참 이게 튜닝을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한 번씩 그런 시즌이 오거든요. 아, 이제 더 이상 기타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기타를 구매 안 한 세월이 꽤 길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렇다고 뭐 벌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충분히 기타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 세월이 꽤 길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좀 뭔가 돈도 모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그게 와요 갑자기. 장비를 또 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버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무서운 펌프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느끼는 게, 아, 요즘 제가 오늘이 아니라 요즘 제가 이런 좋은 기타만 만지면 뭐라도 한 대 사고 싶고 막 그게 저도 좀 힘드네요. 저는 그래서 요새 참다가 나일론을 하나 주문했어요. 뭐요? 서미석 선생님 거. 아, 잘하셨어요. 네. 그 나일론 기타가 제대로 그 사실 우리가 뭐 갑자기 좀 딴 이야기는 하지만 나일론 기타가 좀 아쉬운 거를 가지고 있느니 맞아요. 좋은 제대로 된 거 하나로 쭉 가는 게 저희 600호로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600호? 네. 끝나고 이야기하죠. 네, 끝나고 얘기하죠. 갖고 싶다 이거. 소리 때문에 만 갖고 싶은 건 아니야 사실. 아, 맞아. 그건 그래. 가볼게요. 서스테인 좋은데. 좋네. 자, 1200만 원짜리 이거 하려고 나왔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과 비슷한 밸런스로 맞춰서 편집해 보고 바로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접시다. 네, 일단 정리가 됐고요. 네. 지금 녹음한 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사운드는 이렇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터틀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 좋죠. 팬들 있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자. 좋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터틀 클린 영역, 클린에서 살짝 크런치 영역이랑 팬더 저기 클린 영역 비교 터틀이었고요. 팬더입니다. 이번에 디스트 영역 비교해 볼게요. 이번엔 깁슨이요. 야, 좋습니다. 자, 일단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아, 더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희 네, 다 충분히 들었죠. 충분히 들었죠, 이제. 충분히 종류별로 다 들었기 네. 때문에. 이제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 뭐, 저는 그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드는 생각 하나는 확실한 어떤, 그냥 딱, 이번에 2대1 싸움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코멘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네. 터틀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우리가 커스텀 샵을 사운드 때문에 사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사운드가 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일반 정규 라인하고 사운드 차이가 안 나는데 디자인이나 다른 특수 스펙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가격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운드의 그런 분명히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만큼 사운드의 영역이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다른 것들이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들어봤을 때 이 팬더와 깁슨을 그 두 대를 사용해서 만드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개성 강한 선수들이 이게 잘 어울릴까 싶은데 모여가지고 되게 우와 나름대로 팀워크 괜찮네 라고 하는 좀 의외의 팀워크 느낌이라면은 이 터틀이 해놓은 이 트랙들은 애초부터 팀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다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이
원팀적인 성향을 더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개성이 넘치는 의외의 팀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4단의 그 클린톤은 진짜 이 레코딩 기타의 정말 최대 강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실용주의 노선으로는 당연히 터틀을 선택을 하겠지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다면 터틀 세대 살 것 같진 않구나. 뭐 뭔지 알겠죠? 이게 또 감정이 그렇게 돼요. 내가 2천만 원을 주고 나서 이거야. 2천만 원 주고 나서 너가 이거 여기서 기타도 사고 너 생활비도 하고 너 용돈도 하고 뭐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터틀 사고 나머지 갖고 뭐 딴 거 하고 뭐 딴 데다 쓰고 했겠지만, 이거야. 조건이 2천만 원 가지고 기타는 한 대 혹은 두 대만 뭐 살 수 있는데 뭐 무조건 너는 저걸 사야 된다. 기타를 사야 된다. 기타만 사야 된다. 그리고 거의 가격에 맞춰야 되고 2천만 원을 네가 만약에 1,999만 원을 쓰면 만 원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2천만 원 안에서는 무조건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뭐 기타 한 대 혹은 두 대뿐만 아니라 그냥 몇 대든 상관없고 너가 사고 싶은 대로 사라 했을 때, 내가 과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예산으로 주어졌을 때 레코딩 전용 기타를 두 대를 사진 않을 것 같은 거야. 이걸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람의 이 악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건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은총 씨가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죠. 저도 이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기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는 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냥 단순 예를 들어서 음악 전공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음악을 현업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좀 악기의 조예가 깊고 이런 사람이어서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또 말이 달라질 거예요. 완전 접근하는 부분이 달라질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쪽 바닥에서 밥벌이를 해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치 투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효율 투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까지 투자가 되는 것인가까지를 우리가 좀 다방면으로 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느낀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존재하긴 합니다. 무엇이 존재하냐면, 저도 기타를 정말 여러 대를 사고 이제 팔아봤지만 팬더든 깁슨이든 자기 손에 딱 맞고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내주는 기타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기타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셔야겠죠. 여행을 하셔야 돼요. 기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론을 짓고 아예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기타 좋은 사운드만 하면 터틀이 맞아요. 근데 내가 기타 여행도 해보고 정말 즐겨보고 또 막 묻자 묶어 뜯고 막 뭐 이렇게 막 이 기타 감성적인 영역까지 감성적에서 연주자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걸로서 맞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간다면 이 팬더 깁슨도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말씀 왜 드리냐, 팬더 깁슨은 잘 사놓으면 또 잘 팔립니다 다시. 또 그래서 또 다른 교체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팬더 깁슨 내가 샀어요. 안 맞는 것 같네. 그거 팔고 아까 형이 말씀한 뭐 터틀이든 뭐 다른 하이엔드급의 범용 기타 하나 사고 돈이 남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요즘 기타 가격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지금 중고 시장 그 거래 가격 보면 아시겠지만 딱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간에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고. 맞아요. 어쨌든 이쪽 영역에 와서는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운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느낌과 어떤 감성의 영역이 훨씬 충만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나는 이거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앞으로도 뭐 이쪽으로 나갈 거다 하시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맞습니다. 고영역이 아니시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레코딩 타임즈라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감성, 디자인, 연주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기타를 우리가 대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찻대고 포대고 다 뗀 다음에 남은 레코딩 사운드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지금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된 저 소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둘의 사운드 퀄리티는 저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타를 꼭 그것만으로 사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감성이라는 영역 그리고 이 레코딩으로 결국에 결론적으로 남은 어떤 오디오 파일이 아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지 앞으로 현타가 오지 않는 현명한 기타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큰돈 지출하고 현타 장비 지출하고 현타 받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이 와요. 천만 원짜리 샀는데 왜 500짜리보다 소리가 두 배 좋지 않아? 이게 처음에 진짜 현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빡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 주위에 실제로 그런 기타 한 대 존재하는데 90년대 그냥 깁슨 커스텀입니다. 근데 그게 웬만한 지금 히스토리 지금 현재 히스토리 기타보다 소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약간 객관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쵸. 소리도 확 트여 있고 앞으로 확 쏟아지고 배열도 이쁘고 근데 내가 막 뭐 1200만 원 주고 딱 샀는데 딱 거기서 부딪히면 감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들은 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아 깁슨 사고 싶다. 맞아요. 이 머피랩을 사면서 12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오 나 머피랩이랑 그거랑 사운드 차이 별로 안 나는 거 알아. 나 머피랩 이뻐서 사는 거야. 이게 가장 머피랩을 사는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탑재하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의 이 자본주의 역습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 1대2 컨텐츠가 진짜 재미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느낌에서 꼭 가격 밸런스를 맞추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조합으로 한번 잘 정리해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